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토끼띠 운세를 알아볼 건데요. 이제 토끼띠 분들도 이제 어떤 운으로 신축년을 보내실지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것과 좋은 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토끼띠는 올해 근심 걱정 없다고 저 또 얘기할게요. 토끼띠도 우리 먼저 열심히 내가 찾아다니면은 토끼띠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올해 신축년 해운년에도 우리 토끼띠들 다 괜찮습니다. 그리 나쁜 달 피해가면 되고 없습니다. 그래도 토끼띠가 정말 나는 올해 피해가야 되겠다 하는 거 2월달 얘기할게요. 도화살이 껴있어. 토끼띠도 좋은 도화살이에요? 괜찮아요.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웃죠. 근데 우리가 누구를 토끼가 토끼를 만났어. 결혼하든지 뭐하든지. 그죠? 부부가지거나 토끼가 토끼가 만났어. 그럼 도화살이 꼈다 그래서 도화살이. 이런 부분은 두 부부가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 살이 끼면 아무리 조심해도 살이 발동해. 이렇게 살이 발동해. 그래서 견눈질을 하게 돼 있어. 토끼가 토끼 달, 토끼 띠끼리 했을 때는 근심이 생겨, 집안에. 그래서 금전 남녀 사이에 환란이 없고 손재수가 생긴다. 그럼 집안 부모들은 근심이지 뭐야. 근심이 생겨. 그래서 우리 토끼는 토끼 달에 2월 달에는 도화살 살이 꼈으니까 조심했으면 되겠습니다. 7월 달, 토끼가 7월 달에 또 무슨 일을 하거나 뭐 하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젊은 청춘들 7월 달 잔나비 때 만나면 연애만 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난 나 꼭 집어서 얘기할게요. 결혼하지 마라.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요 저 유튜브에서 뭐 어 뭐 그게 맞아 뭐 저 뭐 뭐 그런 말 해도 저는 이 말을 꼭 할 거예요. 원짓 이거는 정말 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사업도 모두 집안에 7월 달에 무슨 행사 나고 행사하다가 쌈이 나든지 못 나든지 해. 그러니까 7월 달은 피해가기 바랍니다. 8월 달 요것도 안 좋아. 인간 풍파가 생겨. 8월 달 그 저 닭띠인 사람하고 어떤 대화를 하면 싸움이 생기고 뭐 하니까 우리 신축년 해운년에 묘와 닭띠 가진 사람들은 서로 말을 조심해서 하고 하는 일도 조심하고 디디고 가. 돌다리 두들겨 가듯이 디들고 가면은 또 요거 없어져. 8월 달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것만 신중하고 가시고. 자, 내가 취업을 해도 남한테 입가에 미소 만지면 토끼띠 정말이야 승진됩니다. 그리고 새로 지금 다 일 새로 뭘 시작해. 나 부지런하고 토끼의 입가에 무슨 토는 소리를 안 내. 입 볼렁볼렁 하면서 웃지. 하하 웃는 게 없어. 미소 지르는 거야. 그래서 토끼는 소리를 안 내. 그러니까 그렇게 웃어. 그러니까 토끼가 미소만 가져도 올 해운년 괜찮아요. 나 굶어 죽지 않아. 선생님 또 기도법 가르쳐주세요. 아, 우리 기도법 있죠. 토끼 가까운 나무가 큰 나무가 있든지 가까운 데 있으면 피세요. 아우 뭐 지나가다 뭐 어디 간지 봉원가 큰 나무들이 있어. 무당이라서 비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비손 자손이야. 백이민족 천신의 자손이라. 그래서 토끼띠들 좋은 일 있게 사업을 하든지 뭐 하든지 번창하든지 나 열심히 하면서 아 나 이거 오늘 계약을 하고 나 이거 사업을 하고 난 이거 결혼한다든지 내가 이게 무슨 일 있어. 그러면 산에 못 가더라도 큰 나무가 있든지 산 줄력 야산 우리 동네 공원 많잖아. 산 얕은 산들 많아. 그런 데 가서 나무 지나가다도 어우 돌아 넘쳐놓 그냥 빌어. 그냥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그래도 토끼는 풀을 먹어. 잔디 있잖아 그 산에 잔디. 그래서 좋은 일이 자꾸 생겨. 그렇죠? 그리고 자꾸 일이 생기다 보면은 어떻게 나 좋은 일 네이크로 봐라 그랬어요. 먼저도 네이크로 봐 찾아서 나는 승승장구해. 그래서 올해 신축년 해운년에는 토끼들은 괜찮습니다. 좋은 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